안녕하세요. 라운드 코너입니다. 자, 마크 트웨치가 옆에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마크 트웨치를 받으시고 난 뒤에 외갑줄 우주가 137정이 되는 거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난감해 하실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참조하셔서 부착을 시도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원을 켜보시고 계시고 계시다면은 전원 장치를 꼭 해제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플러그라든가 이런 잭들이 루즈 장착하시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파손될까봐 빼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몸 쪽부터 해서 외갑줄을 장착해 볼게요. 자, 이렇게 W라고 제가 이제 호칭하는 아크리액터 부위입니다. 자, 이거를 아크리액터 부위에 딱 갖다 주시면은 자석으로 붙겠죠. 그리고 자, 복근부터 가겠습니다. 자, 위에 자, 이렇게 이게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요, 밑에 자석 위치하고 본줄에 붙은 자석 유격을 비교해 보시면서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못 붙였다 그래도 다시 뗐다가 재조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파츠를 자, 요것도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요게 자, 옆구리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잠깐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요. 자, 등을 돌리시고.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옆구리. 자, 옆구리. 자, 살짝 팔 들어주고요. 네, 넣어주고요. 자, 일단 앞에부터 먼저 다 할게요. 몸체. 자, V자로 생긴 거. 네. 아크릴릭 위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거요. 자, 요거는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예. 파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칭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림 보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잠시만요. 여기 바뀐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자, 앞쪽 끝냈고요. 자,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면. 자, 남자는 등발로 바라죠. 예. 등 쪽입니다. 자, 첫 번째 해주셔야 될 일들이 없어요. 지피는 대로 그냥 부착시켜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가능한 한요 모양을
예, 찾아주세요. 그리고 척추라 그럴게요. 척추. 자, 이렇게 부착시켰죠. 그리고 이거. 자, 여기 뒤에 안쪽으로. 아, 이거 먼저 뗄 거야. 먼저 떼고 이거 붙이다가 스켈레톤이 본즈가 넘어지거나 본체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손으로 잡고 자석을 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반대편도 같이 해줄게요. 네, 떼고 자, 그리고 자,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 엉덩이에요. 엉덩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자,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는 이제 골반이거든요. 옆 골반 붙여주시고 얍삽한 쪽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앞쪽이 저 앞을 보고 있죠. 제가 보고 있는 건 뒤쪽이고. 자, 붙여주시고.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어깨 갑주 붙여 주시고요. 그러면은 몸통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몸통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